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설 연휴 기간에 전국적으로 2,64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설보다 하루 이동 규모가 20% 넘게 늘어날 거란 예상입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일단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죠? 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닷새 동안 운영합니다. 먼저 교통량 분산을 위해 고속도로를 확장하고 임시 개통하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동이, 옥천 구간이 확장, 개통되고 광주 외곽순환고속도로 남광산 나들목, 남장성 분기점 구간이 신설, 개통됩니다.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과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에서 호법 구간 상하행선은 버스 전용 차로대를 평상시보다 4시간 더 연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4일간 면제되고요. 또 버스, 철도, 항공기 등 대중교통은 증편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설 당일과 다음 날에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막차 시간을 연장 운행합니다. 네, 그동안은 코로나19 때문에 명절에 고향을 찾는 일도 좀 자제를 하거나 어쨌든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 설에는 얼마나 움직이게 될까요? 네, 연휴 기간 동안 총 2,648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하루 평균 530만 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기간보다 22.7%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번 설은 귀성 기간이 짧아 귀경보다는 귀성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설 전날 오전 10시에서 11시에 크게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고속도로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의 경우 대략 서울에서 대전까지 5시간, 서울에서 부산 8시간 40분, 서울에서 광주 7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귀경은 대전에서 서울 4시간 15분, 부산에서 서울 8시간 15분, 광주에서 서울 6시간 3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